그런데 이제 초반기에 해결이 되면 중반기로 당연히 안 넘어가겠죠. 초반기의 목표는 완치인데, 완치가 돼주면 좋겠는데, 이제 완치가 안 돼주면 중반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 중반기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느냐. 치료의 중반기에는 주로 아래의 세 가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는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 증상이 계속 난리를 쳐대면 가족들이 이 단계로 넘어오고 싶어도 못 넘어와요. 이제 증상이 약을 통해서, 그리고 초반기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아주니까 다음 단계로 이제 가족들의 관심사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회복귀 문제. 그러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맨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재활센터만 다녀서 될 거냐. 이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아르바이트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아르바이트. 그다음 자격증 취득, 학교 복학, 취업과 창업, 봉사활동, 동료 지원, 그다음 진로 탐색과 잠재력 개발, 자아 실현 등등. 이제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제가 쭉 써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의 관심이 이제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둔과 고립 문제. 이 중반기에는 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는가 싶다가 애가 때려치고 방 안에 틀어박힌다. 또 어떻게 해서 간신히 끄집어내서 또 되는가 싶다가 또 틀어박힌다. 뭐 이런. 그래서 사회복귀와 은둔과 고립,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둔과 고립 문제가 이제 대인관계 깊이, 그 다음에 음성증상, 좌절과 절망, 우울, 자포자기,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 뭐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닥혀서 안 나온다, 그거죠. 그 다음에 가족 환자 간 접촉과 대화의 차단,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문제가 치료 거부. 자, 약 잘 먹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갑자기 약 안 먹겠다고 버티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출 문제. 이제 가족들하고 자꾸 사이가 틀어져서 자꾸 가족들하고 서로 가족들은 사회생활을 시키려고 자꾸 밀어내려 하고 지는 방에 틀어박히려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결국 이제 자꾸 사이가 나빠져서 어느 날인가 돼서 방 얻어달라 해서 원룸 얻어 나가는 애들 꽤 많아요. 그래서 방 얻어달라 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가족들 보고 나가라 해서 가족들이 쫓겨나오는 집도 꽤 많아요. 지가 큰 아파트 지 혼자 살고 가족들이 원룸 얻어 나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느 날인가 가출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족 환자 간에 자, 이 완전히 대화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때로는 갈등과 불화가 심해지거나 이런 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초반기에 자살 시도하는 것과 중반기에 자살 시도하는 게 조금 달라요. 초반기에 우리가 처음에 병원에 입원하고 한 1년, 2년 사이에 자살 시도하는 경우는 흔히 보면 증상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가 진짜로 죽으려는 게 아니고 환청이 들려서 겁이 나서 갔다가 갑자기 환청이 들리고 막 겁이 나서 탄다는 게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위에 뛰어내려 다리 부르고 높은 데 뛰어내려 죽기도 하고 또는 뭐 갑자기 차에 뭐 뛰어들으라는 환청이 들려서 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차 사고 당하기도 하고 아무튼 초반기에는 증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 자살 시도는 뭐냐면 중반기에 와서는 애들이 진짜로 죽으려고 자살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이거죠. 좌절과 절망, 우울, 자포자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몇 번을 직장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결국은 실패하고 틀어박히고 부모하고 사이는 점점 틀어지고 결국 친구 하나 없고 뭐 등등 이런 상황에 가게 되면 애들이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싶으면은 어느 날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살은 자살 성공률이 꽤 높아요. 초기에 자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되면 사실은 이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엄청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거를 가지고 몇 시간씩 강의를 해야 될 판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중반기에 가게 되면 사회복귀 문제, 그리고 은둔과 고립 문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이 양쪽을 오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회복귀 문제, 은둔과 고립 문제, 그리고 기타의 문제. 그러니까 이 기타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은둔과 고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족들이 애쓰는 과정에서 기타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이제 건데 자세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 이 시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안정되어야만 중반기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이 시기는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과 그 좌절로 인한 대인관계 깊이와 고립, 그리고 기타의 문제들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개인차가 크지만 제 생각으로는 약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빨리 통과하는 분들도 있죠. 한 5, 6년 만에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근데 예외적인 거고, 그래서 10년에서 20년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다. 이 시기에 다소의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증상관리와 위기관리에 대한 가족의 대처 자신감이 증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은 이전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가족은 더 이상 완치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부분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초반기와의 차이가 이제는 더 이상 완치는 바라지 않아요. 그 대신에 목표가 바뀌는 게 당사자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직업을 갖고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죠. 사회생활, 뭐 쉽게 표현하자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상적인 것까지 아니라도 그래도 좀 근처에 비슷하게 가는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 하지만 저는 뒤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표준적인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다. 표준적인. 사회가 정해놓은 표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밖에 어딘가 나가서 뭐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등등 우리가 표준으로 정한 이 사회적 표준이 있는데 뒤에 가면 그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수월해지죠. 다음 단계로 가기가, 진도를 나가기가 수월해지는데 이 사회적 표준을 이제 한동안은 우리가 초기에 가족들이 완치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든 얘를 낫게 하겠다, 완치시키겠다는 이 꿈을 포기를 못하고 한동안 계속 붙들고 있었다가 그러다 몇 번의 재발을 겪고 몇 번 실패를 하면서 아, 완치는 어려운 거구나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완치는 안 된다 하더라도 대신에 생활이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남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쉽게 표현해 남들처럼 산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업.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는 친구. 대인관계가 있어서 우째됐거나 눈 뜨면 나가서 얼굴 보고 살 친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결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요런 정도죠. 이게 결국은 이건데. 직업과 대인관계 딱 두 가지인데 이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좀 남들보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 비슷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이 시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저는 표준적인 사회생활이라 한다 했잖아요. 표준적인 사회생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걸 우리가 사회복귀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딴 말로 하면 이게 재활이에요. 우리가 치료, 재활, 재기 또는 재기를 회복이라고 하면 치료, 재활, 재기 내지는 회복이라고 할 때 재활이라고 하는 게 재활이라는 말이 달리 말하자면 사회복귀라는 말이고 달리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것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생활, 병의 증상은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이 시기를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는 건데 치료의 중반기 중 첫 번째 시기 이야기입니다. 자, 치료의 초반기에 그러니까 완치를 목표로 하던 시기에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아니라도 가정 안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라서 가족들이 이제 환자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죠.
약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고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가 초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몇 차례의 재발과 환자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가족은 치료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느낌과 완치가 쉽지 않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가족은 치료와 환자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전략을 수정합니다. 자, 이전 단계에서 가족이 환자의 하루 일과표와 생활 규칙 등을 정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득하고 강요함으로써 가족 환자 관계에서 갈등과 불화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가족에게 불평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가족을 피하며 폭언과 심한 경우에는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폭언과 폭력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꽤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전체 우리 가족분들 중에 내지는 당사자들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환자들 중에 3분의 1이 자기 부모를 때린 적이 있다 하니까 이 폭언 폭력의 정도가 사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부모한테 심하게 반항하고 등등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아무튼 가족들은 이러한 환자의 반항을 처음에는 힘겨루기로 제압한다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로 제압하려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를 찍어 누르려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되느냐, 네가 부모한테 그래서 되느냐는 식으로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식으로 처음에는 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방식이 환자의 증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치료 거부 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가족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즉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단계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환자를 내가 내 뜻대로 해서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구나. 이게 지가 자꾸 반발하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의 하루하루 생활을 환자의 뜻에 맡겨주고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또한 약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약물을 가감하거나 하지 않고 환자가 알아서 복용하도록 환자의 뜻에 맡겨줍니다. 이러한 가족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가족과 환자 간의 갈등과 불화가 줄어들고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 우리 환자를, 자녀를 푸시하던 거를 조금 물러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생활 규칙표 딱 정해놔놓고 이렇게 생활해라 라고 하던 거를 이제 걷어들이고 조금 더 자유롭게 생활하게끔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환자는 하루의 일과와 생활 방식을 이전보다 좀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 방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잠도 늘어나고 흔히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고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증상은 이전보다 현저히 완화됩니다. 자, 환자를 자유롭게 해줘서 지가 좀 잠도 푹 자고 밖에 안 나가고 집안에 그냥 지방에 있게 해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면 증상은 전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족들로서는 고립된 생활이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환자가 증상 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고립된 생활이 증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환자의 고립을 허용해주면서 집안에서나마 환자가 하루하루 좀 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이렇게 고립을 허용해주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이 시기에 오랜만에 각자가 휴식을 취하며 악화되었던 가족 갈등과 가족 불화가 한동안 휴전 상태와 해빙 무드에 들어갑니다. 가족은 치료 시작 이후 지금까지 24시간 환자를 중심에 두고 생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생활로 복귀합니다. 가족이 약물 복용에 덜 관여하게 됨으로써 환자는 이전보다 약물 복용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어 스스로 약물 복용을 잘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었죠. 가족이 매일매일 꼬박꼬박 챙겨주면 환자는 그게 자기 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가족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을 먹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인간은 사실은 약을 먹는 거는 스스로가 먹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스스로가 챙겨 먹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는 거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가 먹게끔 이렇게 해줬더니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당연히 약물 복용을 게을리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심지어 약을 안 먹는 애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가족들은 흔히 이전 단계의 대응 방법, 즉 치료자 역할하기, 즉 노골적 가족 주도적 지원 방식, 네 약 먹어라, 어떻게 해라 하고 다시 체크하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이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방식을 사용하는 이 시기에 환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점점 더 정상적으로 잘 해나가고 학교에 복학하거나 취업을 하여 사회복귀도 스스로 잘 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애들 중에는 당연히 지한테 맡겨주니까 간섭 안 하고 맡겨주니까 알아서 잘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족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단계, 즉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단계를 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지한테 맡겨줬더니 그때부터 지가 알아서 잘하더라. 그럼 이제 가족은 걱정을 내려놓는 거죠. 이제 알아서 잘하네 하고 그러면 가족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이 훨씬 많겠죠. 자, 어느 정도가 그러면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가느냐. 치료의 중반기 중 두 번째 시기. 제가 볼 때는 전체 환자들의 한 전체 가족들의 70에서 80%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반기의 두 번째 시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기는 이제 가족이 물러나 있다가 이제 다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개입을 하는 단계겠죠. 그래서 가족이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방식을 사용하는 시기에 환자의 대인관계 깊이와 고립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때 가족의 관심은 사회복귀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대로 내버려 놔서는 안 되겠다 싶고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하게 할까 하는 대로 관심이 간다는 것이죠. 가족은 이전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로서 약물치료 이외의 방법과 의사 이외의 다른 전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환자로 하여금 심리상담을 받게 하거나 가족 스스로 교육을 들으러 다니기도 하고 가족협회라든지 가족 모임 등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시기가 본격적으로 가족분들이 사실 이 시기 이전에 초반기에 벌써 가족 모임에 가입하고 가족협회에 가입하고 교육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초반기에는 거의 완치라는 것을 생각하고 약으로 완치를 시킬 수 있다고 믿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늘이고 의사 이외의 전문가들은 초반기 가족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거의. 그런데 초반기 가족들이 벌써 이제 어떤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가족들은 매우 훌륭한 가족이고 거기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시켜서 뭘 해야 되겠다 훌륭한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반기에는 상당수 가족들이 그런 생각이나 그런 노력을 안 하다가 이제 완치를 시키는 거는 완치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느끼고 그럼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하게 해야 될 텐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안 나오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받게 해야 될까? 이걸 어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을 시켜서 막 고정으로 나가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또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사회복귀를 시키는 사회생활을 시킬 방법을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런 정보가 필요하고 등등 하니까 이제 가족협회에 가입하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단계에서도 이 무렵이 되어서도 가족협회 가족 모임에 안 나오는 가족들 수두룩해요. 그냥 혼자 힘으로 하려고 끙끙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시기의 특징은 아무튼 이 시기에도 역시 사회복귀를 위한 방법을 가족이 궁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환자에게 은근히 권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직접 통보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려 했는데 이제는 은근히 통보한다.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을 은밀한 가족 주도적 지원 방식이라고 저는 부르는 거예요. 은밀하게, 은근하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흔히 가족은 이 단계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 흔히 가족은 환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해보도록 권합니다. 예로서 편의점, 주유소, 커피숍, 식당 등에서의 아르바이트를 권합니다. 또한 가족은 환자에게 각종 시험에 도전해 보도록 권합니다. 예로서 자동차 면허 시험, 각종 자격 시험, 검정고시, 나아가서 공무원 시험 등에 도전해 보도록 권합니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자신의 사업체에 당사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자신을 보조하도록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당사자를 고용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당사자의 기능 수준이 직원으로서 미달일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월급을 송금해 주고 그것을 지급해 주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는 비밀에 붙입니다. 상당수 가족은 가족 또는 당사자 명의로 창업하여 가족과 당사자가 함께 일하는 방안을 구상합니다. 예로서 편의점, 커피숍, 식당, 옷가게 등을 창업하는 방안을 구상합니다. 이 방식의 경우 대개는 당사자가 창업 며칠 만에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거나 또는 몇 달 만에 못하겠다고 손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가족은 투자금을 날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점포를 떠맡게 되어 그 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느라 쩔쩔매게 되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당사자가 아무런 경험 없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며 자본금을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대다수 가족은 당사자에게 해당 분야의 업체에 먼저 취업하여 2, 3년간 경험을 쌓고 그 뒤에 창업하라고 권유하는데 옳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죠. 덜컥 차려달라고 차려주면 거의 뭐 99%는 그냥 날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20대 당사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풀타임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계속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의 나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될수록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족은 이 시기에 당사자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하거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으로 취업시키려고 가전애를 땄습니다. 당사자는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억지로 취업시켜 놔놓으면 자리 하나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고생해서 간신히 취업시켜 놨더니 첫날 하루 가고는 안 가겠다 하는 애들부터 며칠 다니고 안 다니겠다, 기껏해야 몇 달 다니고 안 다니겠다 하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몇 년 정도 다니면 진짜 잘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가족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루 가면 하루 간 만큼 이득이다. 그만큼 경험했지 않느냐. 한 달 가면 한 달 간 만큼 이득이다. 그만큼 경험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억지로 보내는 거는 하루 가면 하루 간 만큼 손해고 한 달 가면 한 달 간 만큼 손해. 왜냐하면 억지로 갔던 애들이 자기가 가서 힘드니까 안 가겠다고 물러설 때는 적어도 그 기간 내지는 그 기간에 몇 배 되는 기간만큼 꼼짝을 안 하려 해요. 엄마 아빠가 가라 해서 할 수 없이 회사에 나갔는데 다녀보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더라. 내가 한 달을 간신히 다녔다. 그래서 근데 나 결국 때려치웠다.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다시 또 취직의 자리 만들어서 가볼래? 안 움직일라 해요. 그때부터는 꼼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억지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탈납니다. 항상 본인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서 본인이 움직일 때 거두는 게 좋은 방법이지 가족이 계획 잡아서 가족이 이렇게 만들어서 끌고 가려 하는 방식은 탈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그래서 뒤로 딱 물러서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옛날에는 요새는 우리가 이제 소 몰고 하는 게 없지만 소 모는 거에 비유하자면 소를 끝만 잡고 지가 앞서가고 내가 뒤에서 슬슬 따라가는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방향이 바뀔 때나 한 번씩 내가 힘주는 거지. 슬슬 따라가줘야지. 내가 소를 잡고 끌고 갈라 하면 안 되는 것과 원리가 똑같다는 게 나는 끝만 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게 가족이.
그게 옳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그때 한 번씩 가족이 신경 쓰는 거지 자기한테 맡겨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수년간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도 한다. 수년 했다고 된 거냐? 10년 했다고 된 거냐? 아니에요. 10년 만에 정말로 성공적인 재활 케이스라고 해서 주변에 칭송이 자자하던 애들이 10년 만에 10년이 넘어서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 세월을 지가 그 직장을 다니라고 너무나 괴로운데 부모가 그렇게 원하니까 부모한테 부모가 원하는 거 들어주느라고 10년 세월 지가 직장 다니라고 고생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자살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애들 억지로 시키면 잘못하면 큰 탈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수년간 유지하기도 하는데 상사 또는 동료와의 불화, 약물 부작용, 특히 진정작용으로 인한 주의집중 곤란과 피로감, 증상 재발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중단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차례의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당사자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가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겁을 내어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20대 당사자들은 몇 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전하지만 30대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취업 기회를 갖기도 어렵고 취업 기회가 와도 당사자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당사자의 나이가 30에서 35세가 넘어서면 가족과 당사자는 이후로 안정적인 직업 생활이 가능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여야 하며 자, 그것이 여의치 않으리라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과 LH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신청 등으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 나이 40살 전에는 결판 내야 돼요. 나이 40살 전에 직장생활 제대로 못한 놈을 나이 40살 넘어서 어쨌거나 직장생활을 시키겠다고 계속 고집부리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나이 40살 때까지 안 되면 직장생활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이게 일정한 나이가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을 할 놈인가 안 할 놈인가를 판단하셔서 안 할 놈이다 싶으면은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게 그래야 지가 안심하고 살아가요. 이후로 자 취업 기회의 감소, 불안정한 취업 유지, 불안정하고 부족한 수입 등의 문제로 가족과 당사자는 미래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 되면 가족과 당사자가 이 걱정에서 다소 벗어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갖는 많은 이점과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체면의식이 강한 분들은 이거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체면의식만 내려놓으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무지무지하게 이득이에요. 기초생활. 이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그 액수만큼 기초생활수급비를 감액하고 일정 소득이 넘어서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근로의욕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게 문제, 이게 최대의 부작용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로의욕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돈만 벌었다면 까버리거든요. 그리고 돈 벌면 돈 벌어봐야 본전인데 뭐하러 벌겠어요. 거기에다가 돈이 갔다가 일정 액수를 넘었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해버리거든요. 박탈해버리면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닌다는 보장도 없는데 갑자기 직장 잘리고 나면 기초생활수급비 못 받는, 다시 신청해서 언제 다시 지정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병원비며 뭐며 다른 혜택들까지 다 합치면 이렇게 손해가 무지막지한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시도를 안 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가 지금
복지 쪽에 이 사실은 이 제도가 고쳐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면 이 부분만 없으면 다들 기초생활 수급받아서 기본 생활을 기초 깔아놔놓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수월하게 하죠. 한 달에 나는 예를 들어서 딴 사람만큼 벌 필요 없고 한 달에 기초생활 수급비 받으니까 나머지 한 5, 60만 원만 받으면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사자들이 사회 복귀하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사회 복귀와 관련하여 매우 좋은 방안은 복학 또는 진학입니다. 학교 생활이 갖는 수월성과 강점이 매우 많습니다. 학교 생활은 당사자로 하여금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며 주의 집중을 하게 해주고 목표 의식을 갖게 하며 자부심과 성취감,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또한 친구와 선후배, 소속 집단과 소속감을 갖게 해줍니다. 따라서 대학 진학 또는 복학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대인관계 기회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4년제 대학 또는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이버 대학 진학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주로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할 때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보다는 중간 과정으로서 사이버 대학 진학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의 교육 내용 자체는 엄청 충실해요. 4년제, 일반 4년제보다 훨씬 충실해요. 그런데 다만 이 경우에 유의할 점이 있는데 학교에 새롭게 진학하도록 할 때는 전공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가 본 우리 당사자들 중에 학교를 새로 진학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택하는 전공이 사회복지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사회복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우리 당사자들이 내가 좀 고생했으니까 내가 사회복지 전공해서 뭐 등등 그 사회복지 쪽이 일자리가 안 많겠나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회복지 쪽에 경쟁률 치열해요. 취업하려 하면. 그리고 사회복지가 요구하는 특성이 두 가지인데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가 대인관계를 억수로 잘해야 돼요. 사회복지사들이 인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얘들은 선후배 똘똘 뭉쳐있고 전화 한 통화로 내가 오늘 무슨 일 있다 전화 한 통화로 자기들끼리 자료가 방방 넘어오고 자료 넘겨주고 뭐하고 사회복지가 첫 번째로 인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 억수로 잘해야 돼요. 선배님, 선배님 하고 인간관계가 보통 사람들 인간관계 가지고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치여요. 뒤로 빠진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의 제일 큰 약점이 인간관계거든요. 사회복지 시켜서 사회복지 안에서 경쟁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다 따요. 대학만 들어가면 자격증은 다 따는데 자격증 따고 나서 취업하고 버티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취업까지 했다 쳐도 사회복지사들은 인간관계가 좋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 사회복지라는 직종이에요. 맞는 업무가 사람들 상대하는 업무라고요. 사회복지가. 그리고 일하는 방식이 자기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인간관계 억수로 잘하는 사람이래야 사회복지 전공이 맞아요. 그다음 또 하나, 사회복지는 서류 작업의 귀신이어야 돼요. 서류 사회복지,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로 일을 해요. 기관에서 내가 실제로 우리 환자나 우리 장애인들하고 얼마만큼 상담을 열심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 안 해도 돼요. 서류상으로 상담 억수로 잘한 것처럼 서류가 남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서류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억수로 잘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다 빠른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 서류를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 가면 서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많은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붙들고 꼼꼼한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나 읽어보면 개판이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서류의 양이 일단 양이 많아야 되고 일단 서류를 빨리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5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서류 만드는 이 작업이 또 우리 당사자들이 제일 취약한 작업이잖아요. 우리 당사자들 조현병 있다. 서류 하나 붙들고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 하염없이 걸리는데
이게 무능력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당사자들이 서류 하나 붙들고 완벽하게 하는, 허술하게 하면 안 되고 오타 하나도 안 날 정도로 완벽하게 하는 종류의 직업, 그런 직종에 종사하면 딴 사람들은 우리 당사자를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완벽성이 보통 사람들은 몇 번만 예를 들어서 교정작업 검토하고 나면 질려서 더 이상 못 읽어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수없이 더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 흔히 보통의 가족분들이, 보통의 당사자들이 지금도 보면 사회복지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찍으면서 현재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 전공을 택할 때 사회복지 전공이라고 하는 게 갖는 특성을 알고 그것과 우리 애가 맞겠느냐, 내가 맞겠느냐를 잘 대조해서 택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덜컥 그냥 사회복지, 그냥 좋은 것 같아. 딴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거 좋은 것 같아. 하고 덜컥 택하시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볼 때 진짜 우리 당사자들한테 좋은 전공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간호, 억수로 좋은 전공이에요. 간호학. 간호사는 자격증 땄다 하면 취업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자격증만 있으면 그때부터. 간호사는 취업 자리가 널리고 널렸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당사자들은 사교대 근무, 교대 근무하면 밤잠 안 자고 근무하면 안 좋다더라. 그러면 밤잠 안 자는데 그냥 낮에만 하는 외래병원들, 그 일반 간호사들 월급 작다고 갔다가 안 가거든요. 인기 없거든요. 그런 데로 가면 돼요. 나는 낮근무만 하겠다 하면 월급 적게 받고 낮근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간호사 직업이 좋은 게 뭐냐면 직장 다니다가 그냥 뭐 누구하고 싸웠다, 기분 안 좋다, 사표 내고 나오면 금방 며칠 만에 또 딴 데 직장 생겨요. 간호사는 워낙 이직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 아무튼 사람들하고 좀 누가 불편하게 하면 그 직장 못 있잖아요. 사표 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직장에 들어갔다 금방 사표 내고 금방 사표 내고 금방 사표 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당사자들 그 바람에 억지로 취업시켜서 사표 내고 나오고 그러면 다음에 또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끙끙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 간호사들이 취업 자리가 너무너무 많은, 간호사들은 그냥 사표 내고 나오면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내고 나오고 사표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정 갈 데 없다 지방으로 가면 지방은 막 어서 오십시오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전공이 갈 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사람들마다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간호사는 뭐하고 또 비슷한 면이 있느냐면 간호학이 위계질서가 조금 강한 학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다룬다 해서 교수들부터가 학생들을 상당히 뭐 질책 같은 잘못할 때 실수하면은 많이 나무라는 학과예요. 강하게 선배가 후배 많이 나무라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약 같은 거 주사약 잘못해서 이 약 해야 되는데 딴 약 잘못 주사하면 사람 죽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철저하게 순서대로 지킨 대로 FM대로 일할 게 요구가 돼요. 거기에서 실수하면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당사자들의 성격이 억수로 꼼꼼하거든요. 우리 조현병 환자들은, 조울증은 좀 달라요. 조울증은 좀 다른데 조현병은 이거 완벽주의자거든요. 조현병 이런 실수 안 해요. 일하면 조현병은 완벽하게 일하는 직종일수록 조현병 어울려요. 그래, 절차 같은 거 절차 준수해야 되고 딱 그대로 해야 되고 등등.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전공, 저는 이제 또 어떤 직업이 맞느냐 뭐 이런, 나중에 언제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면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더 많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제가 어렴풋하게 우리 상담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당사자들 전공하는 거 하고 이렇게 보면은 간호학 하는 친구들이 제가 볼 땐 비교적 적응도 잘하고 또 이후에 취업 걱정도 없고 그래서 간호학이 좋은 것 같더라. 그게 제가 본 입장이에요. 자, 그래 아무튼 지금 하려 했던 이야기는 전공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덜컥 정할 게 아닙니다. 가족이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전공을 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당사자들 철학 좋아해요. 철학하겠다 해요. 철학하겠다면 철학시켜줘야 돼요. 그거 해서 뭐 먹고 살래? 할 게 아니에요. 지가 철학 좋다면 철학하라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뭐든지 간에 지가 하고 싶은 전공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없는 직업도 거기에서 나와요. 사실은 지가 그게 진짜로 좋아서 하는 놈들은 진짜로 좋아서 하면 세상에 없는 직업이 지가 만들어낸다니까요. 거기에서 그걸로 밥벌이를 한다니까요. 진짜로 좋은 거 하는 놈은. 이게 이런 예를 제가 상담했던 가족 중에 우리 당사자들이 꼼꼼하다 했잖아요. 자기가 컴퓨터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등등 이런 데에 취미가 많았던 당사자인데 우리 당사자들이 집에 고립되어 살잖아요. 고립되어 살면서 컴퓨터 조립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가서 부품 사와서 조립해서 주문해서 파는 거죠. 이게 워낙 잘 만든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꼼꼼하고 완벽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컴퓨터 조립을 해서 이러이런 성능이 들어가게 해서 해주십시오 하면 믿을만 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차점차 고객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자기가 그냥 컴퓨터 조립해가지고 주문해서 판매하는 거죠. 우리 수제품 컴퓨터인데도 여기는 한 달에 그래도 꽤 나름대로 돈을 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 그런 당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당사자들한테 어떤 직업, 어떤 전공이 어울리겠느냐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 당사자들을 거기 집어넣으면 백전백패예요.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 보통 사람들이 잘 나가는 아주 예를 들어 대기업, 대기업체 다 들어가고 싶어하죠. 우리 당사자들 대기업체 집어넣으면 백전백패예요. 조울증은 자기 자신의 증상을 컨트롤할 줄 아는 조울증은 오히려 역량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경쟁적인 곳에 가서 조현병은 백전백패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 갈 수 있어도 안 가는 게 좋은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안 좋은 직업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어떻게 넣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는 전공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때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를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깊이 있는 상담을 최소 6개월 이상 받고 나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가족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제가 왜 이 전공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학 다니는 동안에 그래서 애가 살아났어요. 너무나 대학 생활을 잘했어.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로가 없어. 그래서 다시 방에 틀어박히는 놈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그때부터 10년 세월을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공 잘 선택했으면 대학 가서 졸업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막 사회로 뭐를 해서 살아가더라도 살아가고 했을 때 전공 잘못 선택해서 졸업하고 나서 취업길 막혀버리면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선택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가족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환자의 욕구 탐색을 소홀히 하고 환자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보지 않고 가족 주도적으로 목표와 방법을 정해서 환자에게 권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것이 매우 어설픈 접근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가족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사상 누각이 되기 쉽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기가 되기 쉽습니다 하는 거죠. 자, 환자의 경우 깊이 있는 심리 상담 등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진로 선택 또는 직업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더욱이 환자는 아직 이 시기까지는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심하고 비주장적이기 때문에
가족이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것이 자신도 좋아하는 방안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환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안이든 새로운 제안이면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덜컥 좋다고 승낙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렇듯 잘못된 진로 선택과 직업 선택으로 인해 이후로 결국 실패하고 무너질 경우에 그 애쓴 기간만큼의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상으로 환자는 두 번 다시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은둔하고 고립하여 꼼짝도 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초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환자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직장인데 환자로서는 그 직장 생활이 매우 괴로운 경우가 흔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 생활 잘하는 환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환자는 흔히 진퇴양난에 빠지며 가족으로서도 힘들어하는 환자를 지켜보면서도 선뜻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가족이 버텨야 될 거냐? 자, 환자가 허구헌 날 못 다니겠다고 때려치우고 싶다는데 부모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직업이 좋은 직업일수록 그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년 내지는 아주 많이 그래야 한 2년, 1년 내지 2년을 말렸는데도 지가 못 다니겠다 하면 그만두라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진짜로 싫은 거예요. 진짜로 못 다니겠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겉으로 직장 다니고 있어서 겉보기에 번듯하지 속이 계속 망고져가고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제 하는 이야기가 10년 세월을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았는데 10년 만에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가족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간에 어느 날 자기 사표 쓰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방에 틀어박혀버리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너무나 비주장적인,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 주장을 하고 가족한테 뻗대는 놈은 오히려 건강한 놈이에요. 지 소리를 하고 가족하고 싸우고 들고 이거는 주장인데, 그러면 차라리 얘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데, 애가 너무 순하고 착하고 비주장적이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참는 애들, 이런 애들, 거기다 부모는 강하고 애는 비주장적이고 부모는 너무 주장적이고 애는 비주장적이고 이게 딱 결합돼 버리면 얘들이 정말로 죽을 지경으로 10년을 직장을 다니다가 부모한테 못 안 다니고 싶다는 말을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하고 고민고민하다가 그냥 갑자기 자살을 해버린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재활의 모범 사례라고 온 사방에 가족들만 모이면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칭찬하고 박수 받던 애가 갑자기 빌딩에서 뛰어내려 죽었대. 이런 일이 너무나 허다하게 많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아까 이 겉보기와 속이 다르다니까요. 겉으로 각 세우는 이 재활을 하지 마십시오. 남보기에 번듯한, 남보기에 번듯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좋은 직장 어떤 다니고 등등 남보기에 반듯하게 만드는 데에 힘을 쓰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속살을 채우는 데에 신경을 쓰십시오. 자기가, 지가 정말 행복한가를 봐주라는 거예요. 저게 정말로 지가 원해서 하는 일이냐는 걸 봐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재활을 해야 되지. 그런 사회복귀를 시켜야 되지. 남보기에 번듯한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공무원을 예로 들어서 한데, 제가 공무원 시험 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우리 당사자들 중에 공무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되는 당사자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당사자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본인한테 잘 맞아서 직장을 잘 다니는 당사자들도 있는데 안 맞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공무원 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공무원 그만두면 또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으니까 부모가 들어서 자꾸 그만두지 말라고 막 말려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매일처럼 괴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공무원이라도 지가 1년 또는 2년 계속 그만두고 싶어 노래를 하면 그만두게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 애면 공무원 그만둬도 딴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굳이 공무원 하라고 꾸역꾸역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공무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 학교 교사, 초, 중, 고등학교 교사들 수두룩하게 많아요. 우리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사람들 조현병 약 먹으면서 아직도 환청 들어가면서 교사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사만 있냐? 대학 교수도 있어요. 조현병 약 먹어가면서 대학 교수 하시는 분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요. 우리 상담실에서 제가 의사분은 상담을 못 해봤지만 저는 뭐 교사라든지 교수는 다 상담해 봤어요. 근데 의사는 아직까지 저한테 상담받으러 온 분이 없어서 조현병 의사를 제가 직접 상담하지는 못했지만 자료들에 보면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주변에 자기가 아는 다른 정신과 의사가 조현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직업, 직장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 있어요. 다 있어요. 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아까 어려운 직업이라 했지만 조현병 지니고 사회복지사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직업이 그런 직업을 결국은 이 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자기가 하기에 달린 거고 우리 같은 똑같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또 거기에다가 본인의 재능, 능력도 다 달라요. 능력이 정말로 탁월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 자체가 조현병이 있으면서 동시에 지능지체가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해서 또는 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조울증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각 개인마다 다르고 거기에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본인의 그 어떤 미래나 장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하기에 달린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공무원의 예를 든 거는 우리가 특히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장이면 본인이 괴롭다면 가족들도 그래 그만둬라 라고 동의를 해줄 텐데 직장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절대로 못 그만두게 할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 절대 못 그만두게 할 거잖아요. 학교 교사 집에서 절대 못 그만두게 할 거잖아요. 대학 교수 절대로 못 그만두게 할 거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질수록 당사자로서는 때로는 엄청나게 괴롭다는 거예요. 때려치울 수도 없고 그 직업이 자기하고 안 맞을 때에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예로서 제가 공무원을 들었을 뿐이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셔야지 되죠. 그리고 일단 다녀보시고 다녀보고 잘 맞으면 공무원이 엄청 좋은 직업이죠. 정년이 보장이 되고 또 퇴직 후에는 연금도 뭐 빵빵하게 나오고 하니까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십사. 그런데 해보니까 진짜 괴롭다. 그때는 그만두고 또 딴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계속합니다. 자, 진로 선택과 직업 선택을 할 때는 조현병, 조울증 또는 심한 우울증을 지닌 당사자들의 특성이 경쟁적인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로서
강압적이고 지시적인 상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 복잡한 업무, 과중한 업무, 바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업무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조현병 당사자들에게 적합한 직업은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적고 남들과 협력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 고립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직업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의 진로 선택과 직업 선택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족들 중에는 그러한 직업이 어디 있느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못 산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회가 정한 표준입니다. 그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로 지가 좋아서 어떤 거를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없던 직업도 생겨요. 거기에서 만약에 진짜로 하고 싶어 하면 왜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왜 대학 교수가 되느냐, 탁월하니까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는 서툴고 등등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탁월하니까 스카우트 때 가는 거예요. 탁월하면 스카우트 때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심한 우울증을 지닌 환자들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각자마다의 탁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살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강점은 그에게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고 스스로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때 비로소 발견되고 비로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자, 심리상담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어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신의 욕구와 강점을 발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진로 목표와 직업 목표를 잡고자 할 경우에는 장기간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심리상담에서는 환자의 진로 목표 또는 직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욕구 탐색에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진짜 욕구를 알려고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에 더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천 계획을 잡으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그것이 성공하도록 뒷받침하려면 3, 4년 이상의 상담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진로 상담을 받아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담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고치는 게 상담이다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상담도 있죠. 그런데 제가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한테 상담 받으라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이 진로 때문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단점 고치기 같은 거 안 합니다. 단점 고치다 보면 평생을 고쳐도 다 못 고치는데 단점 고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점 살리기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재은심리상담센터 이름이 제주를 은혜롭게, 제주를 은혜롭게 해서 재은이라고요. 각자가 가진 제주를 찾아내서 그 제주를 잘 발휘하고 살아가게 만들자.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상담센터에서 최고로 강조하는 게 일단은 욕구 탐색이거든요. 욕구 탐색에서 진로 목표 잡고 그 다음에 실천 계획 잡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자. 우리 딱 두 가지 아니냐. 자, 병을 초반에 완치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완치 못 시키면 남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남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직업, 하나 대인관계. 이 두 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승패가 달린 거예요. 이 두 개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들 앞길이 안 보이니까 방 안에 틀어박히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면 왜 방 안에 틀어박혀 있겠어요? 쫓아다니지. 앞길이 안 보이니까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을 터줘야 되는데 이 앞길을 어떻게 터줄 거냐? 이게 부모들이 앞길을 터주겠다고 자, 이 시기에 자, 이전의 시기에는 노골적인 가족 주도를 했고 가족이 혼자 계획 잡아서 막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는 은밀한 가족 주도를 한다. 가족이 머리 써서 목표를 가족이 잡는다고요. 제가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지를 가족이 잡는단 말이에요. 애를 그리고 부모들이 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애는 내가 안다. 내가 내 자식인데 내가 모르겠느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본인 부모가 자식을 아는 건 겉모습만 알 뿐이지 자식의 속마음은 몰라요. 지가 말해야 알지. 근데 부모가 들어서 내가 쟤를 어떻게 사회생활을 시킬지 어떤 직업을 갖게 할지 어떻게 해서 사회생활을 시킬지를 부모의 머릿속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족 주도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 주도로 하는데 방법만 담은 노골적으로 직접 말을 하고 직접 했더니 안 통하니까 직접 말 안 하고 은근하게 해서 지 입으로 이 말이 나오게끔 자꾸 유도를 한다. 그래서 은밀한 가족 주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골적이든 은밀하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가족이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를 모르고. 이게 다행히 열에 하나나 둘 맞아 들어갈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열에 일곱 여덟은 헛방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계획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지한테 안 맞는 걸 권해서 그거 차라리 하루 이틀 만에 안 하겠다고 버티는 놈은 건강한 놈이고 한 달, 두 달 가다가 못 하겠다고 손들고 1년, 2년 하다가 못 하겠다고 손드는데 10년 넘어 하다가 손드는 애는 이게 진짜로 문제인 거죠. 뭐가 건강한 거냐는 걸 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말 잘 듣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조현병, 조울증 이런 심한 우울증 지닌 가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당사자들이 순하다는 게 당사자들이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순종적인 애들과 주도적인 부모가 딱 결합이 되게 되면 부모가 헛방인 계획을 내놓고 지한테 안 맞는 직업인데 지한테 안 맞는 방법인데 이게 안 좋겠나 해서 부모가 애한테 쓱 권하면 애가 자기도 그거 좋아하는지 알고 따른다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은 해보면 알지만 힘이 안 난, 에너지가 안 올라온다고 해요. 힘이 안 올라와요. 우리가 사람이 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매일처럼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눈이 반짝반짝 떠져요. 빨리 거기 가고 싶어서. 빨리 그 일하고 싶어서. 그리고 막 하면은 하지 말라 해도 계속 주의 집중력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사람이 활기가 있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지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얼굴에 웃음이 조현병이고 뭐고 관계없어요. 사람이 힘이 펄펄 나고 웃음이 돌아요. 대인관계 자기가 필요한 일 할 때는 전국 어디든지 다 쫓아다녀요. 누구라도 만나야 되면 만나요. 자기가 진짜 필요한 일을 해서 그 일과 관련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의논해야 된다. 쫓아가서 만나요. 어디든지 다 가요. 자기가 그거 배울 수 있는 데가 저기 어느 학교밖에 없다. 혼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자기가 그 학교 다 다니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지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를 찾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지. 이거를 근데 흔히 보면은 부모가 아무튼 계획을 잡아서 자꾸 헛방을 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 주도적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 욕구와 당사자의 욕구와 강점을 발견하는 데 심리 상담이 크게 도움이 되고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장기간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에, 이 말 하려고 했던 거 하나 까먹었다.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재은센터는 그래서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직업 목표, 진로 목표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상담해야 됩니다 하면 또 가족들이 대번에 뭘 생각하느냐 하면, 아, 그럼 진로 상담을 받게 해야 되겠구나. 진로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진로 상담 전문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달라요. 이게, 진로 상담 하시는 분들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또 진로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얕은 진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심리 검사 같은 거 드르륵 해가지고, 아, 자, 이게 그렇게 심리 검사 몇 가지 해서 진로를 탁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욕구 탐색은 그렇게 탐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끈질기게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끈질기게 그 심층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야 파악이 되는 거지, 심리 검사 몇 가지 해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진로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심리 상담도, 저 심리 검사를 동원하죠. 그래서 심리 검사 몇 가지 해가지고, 아, 진로가 어느 쪽이 맞다 하고 뭐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얕은 수준의 진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한테 필요한 거는 정말로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얕은 수준의 대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분석 받아라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정신분석은 조현병 조울증에 큰 도움 안 됩니다 하는 게 지금 또 이야기예요. 뭐냐면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느냐. 지지적인 상담인데 현재에 초점을 둔 상담. 현재의 초점을 두고 현재의 하루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해나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 상담. 그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의논해 주는 상담. 이 상담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현재에 또 초점을 두고 하는 상담도 얕게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답을 가지고 자꾸 상담을 하려 안 되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사회적 표준 자꾸 들이댄단 말이에요. 네가 낮밤이 바뀌었으니 우리 낮밤 바뀐 거 한번 바로 잡아보자. 상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낮밤이 바뀌면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당사자들 밤에 안 자면 취약하지만 지가 정이 갔다가 낮밤 바뀌어서 생활하면 그거 지금 바로 잡는 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당사자들이 자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면 그때부터 스스로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 간다는 게, 그리고 이 욕구 탐색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욕구 탐색 하는 데에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깊이 있는 상담을 할 때 6개월 이상이에요. 노닥거리는 상담하면 하염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이후에 가족은 환자의 대인관계 깊이와 고립 문제에 주목하게 되고 결국 가족 주도적으로 사회복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당사자에게 제안하고 설득하고 실천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치료의 중반기 시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기의 가족 주도적 계획은 몇 차례의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한동안 이어지며 길게는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반복됩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환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고 설득하고 실천하도록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는 동안에 가족과 환자 간에는 흔히 갈등과 불화, 힘겨루기가 일어납니다. 가족과 환자 간의 갈등과 불화 그리고 힘겨루기 때문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흔하고 새로운 진로와 직업 선택과 그 실천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족과 당사자 간의 힘겨루기는 가족의 성격 특성, 당사자의 성격 특성, 그리고 가족과 당사자 간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잦은 말다툼과 폭력, 폭언,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 당사자의 은둔과 고립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당사자의 의존성이 증가되어 당사자가 더욱더 비주장적이 되어가기도 하고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 심해지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성격 특성이 보다 더 권위적이고 지시적일수록 가족의 자존심이 강하고 사회적 체면의식이 강할수록 이 시기는 길어집니다. 또한 왜 길어지느냐 하면 사회적 표준이라고 하는 걸 가족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또한 당사자의 성격 특성이 비주장적이고 순종적일수록 당사자가 의존적이고
화목의 욕구가 많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많을수록 이 시기는 길어집니다. 이러한 가족 특성과 당사자의 특성이 결합되면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보다는 결국 가족과 당사자 간의 불화, 은둔과 고립 또는 자살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진로 계획과 직업 계획을 잡을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 주도적인 방식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성공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땐 열에 한둘밖에 안 돼요. 다 실패해요, 결국은. 하지만 대체로는 가진 애를 쓰고 여러 번의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작은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거나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족은 자신이 사용해온 방식, 즉 가족 주도적인 방식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당사자에 대한 기대를 한 단계 더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표준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치료의 초반기에는 가족이 환자를 완치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기 중반기에는 환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했습니다. 또한 비록 사회 속에서 1등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 속에서는 1등이 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상과 약물치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초반기 가족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활동으로 다른 가족들과 접촉하고 정보를 얻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또한 대면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신분 노출이 되거나 기록이 남는 것을 꺼립니다. 이에 비해 환자를 사회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중반기 가족들은 납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의 가족 모임에 참석하며 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 가입하고 이곳저곳의 가족교육을 들으러 다닙니다. 특히 가족협회나 각 지역의 가족 모임을 주도하는 임원급 가족분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든 사회복귀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며 자신의 자녀를 잘 일으켜 세워서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른 당사자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려는 열망이 강합니다. 따라서 가족 모임에 적극 참여하거나 임원급 가족들인 경우에 가족 주도적 방식으로 당사자를 사회복귀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가족 모임에서는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족과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 표준에 도달하도록 격려합니다. 또한 사회적 표준에 부합하는 직장에 다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당사자를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범적인 성공 사례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치료의 중반기를 통과해 가면서 그 끝무렵에 가족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중반기 늪에서 은둔과 고립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중반기에 적어도 70에서 80%의 가족들이, 당사자들이 이 중반기 늪에 빠집니다. 빠져서 몇 년씩 고전하다가 다시 헤쳐나오는 사람도 있고 못 헤쳐나오고 막 10년 세월 이상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중반기 늪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가설 11가지 종류인데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의했던 걸 잠깐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그 초반기 가족들은 뭐를 못 내려놓느냐 하면 완치를 시키겠다. 초반기 가족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리고 완치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약이니까 약에 대해서 본인들이 억수로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완치를 시키는 그 주 책임을 자기가 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사를 믿었다가 의사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하니까 이제
내가 죄를 완치시키겠다 해서 본인이 막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초반기 가족의 큰 특징은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죠. 인터넷으로 특히 비대면 공부를 한다고요. 만나지는, 아직까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나지는 않고 비대면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공부했는 거 가지고 자기가 계획 잡고 애한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이야기하고 막 해서 이제 하는, 자기가 그러니까 치료자 역할을 직접 하는 거예요 초반기 가족은.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진짜 빨리 포기하는 가족은 한 1년 만에 포기하는 가족도 있겠죠. 아,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또 완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될 텐데, 아니 보통 한 2년 내지 제가 볼 때 한 5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고치려고 길을 쓰다가 완치시키려고, 완치라고 하는 건 발병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길을 쓴데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아, 완치는 안 되겠구나. 그 다음 또 약만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서 중반기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중반기로 넘어오면 중반기에 처음에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가족들이 이제 손 놓고 24시간 매달려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약간 거리를 두고, 워낙 내가 뭘 할라 했더니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럼 네가 알아 해봐라 맡겼는데, 맡기고 가만히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맡기니까 이제 은둔과 고립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점점 밖에 안 나가고 방에 틀어박혀 있고 등등하니까 이제 맡겨놨다가 안 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완치는 아니라도 사회생활은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방에만 박혀 있어서는 안 될 텐데 하니까 이제 다시 계획을 잡고 들어간다는 게, 제가 볼 때 다시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데, 이때는 앞에 직접적으로 했던 방법 가지고는 싸움만 일어나니까 이제는 직접 안 하고 이제는 은근한 방법을 한다. 딱 내가 계획 잡고 다 알아보고, 아, 여기 등록시켜야지, 상담실에를 데리고 가야지, 뭐를 어떻게 해야지 계획 다 잡아놔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은근슬쩍 권하는 방식으로, 내지는 나는 말로 안 하고 네 요새 집에만 있자면 좀 안 갑갑하나 뭐 어떠나 뭐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해서 결국은 이 유도를 하는 거죠. 내가 다 정해놔놓고 고리로 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데리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그거 싫어하는 애들, 그거 싫어하는 부모들은 그거 건너뛰고 바로 이제 아르바이트 시키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취업시키는 쪽으로, 아니면 학교에 복학시키거나 학교에 진학시키는 쪽으로 등등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쪽으로 그 다음 단계에 애를 쓰는데, 이때에 부모들이, 흔히 많은 부모들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전공을 뭘 하면 좋을지도 부모들이, 제가 전공을 뭐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아 이런 거 하는 게 안 좋겠나, 부모들이 자꾸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주도적이다 라고 하는 게, 가족 주도적인데 다만 방법이 처음에는 무식하게 그냥 바리박대나 놓고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니까 반발하니까 바리박대놓고 이야기 안 하고 은근하게 권하고 은근하게 해서 지가 스스로 갖다 아 나 그렇게 해볼게요 할 때까지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런 방법을 쓰는데, 자 이제 뒤에 이제 중반기에 늪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후반기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이 전략이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성공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는 거예요. 초반에 완치시키려고 길을 쓰는 가족들이 그래서 완치시켜내는 경우는 10%, 열에 한 명도 안 됩디다 이야기예요. 열에 한 명 설사 완치시켜냈다, 조현병 아닙디다 하는 이야기예요. 조현병은 그렇게 완치시킬 수 있는,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한동안 가족들이 완치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완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이라도 좀 제대로 하게 해야 되겠다, 완치는 포기하고 이제, 그런데 이때 가족들이 고수하는 게, 제가 이야기한 표준적인 사회생활, 사회적 표준이라고 하는 걸 가족이 내 머릿속에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야, 건강하게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직장을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건 이런 직업이야,
나아가서는 결혼을 시킨다. 좋은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야. 아무튼 부모가 머릿속에 답을 갖고 있는데 이 답이 내 머릿속에서 순수한 게 나온 게 아니라 사회 일반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사회 일반적으로 그게 다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가 그 사회적 상식을 가지고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회적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려고 내 딴에는 가진 애를 다 쓴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들이박으니까 싸움만 일어나니까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 뒤로 물러났다가 지켜보기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들어갔다 은근히 구워 삶아 보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답으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가진 애를 다 씁니다는 거예요. 요때 차라리 뻗팅기는 놈들은 애가 그래서 대가 센 애들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대가 센 애들은 애초에 조현병이 걸리질 않아요. 부모가 자기가 싫은 거를 시키면 발이 박대 나놓고 박아버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바로 박대 나놓고 부모한테 들이받고 대학에 지나갈 때 부모가 하라는 전공 안 하고 자기는 난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고 그거 부모가 계속 괴롭히면 그때 그냥 가출해버린다니까요. 조현병 말병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순한 애들이 부모가 요구하면 거부를 못해서 그래 그래 하던 애들이 자 이제 병까지 발병했으니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조현병 안 그래도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런 특성을 지니는 애들이 기본 순한 애들이에요. 착한 애들이고 부모 말 잘 듣는 애들인데 안 그래도 부모 말을 잘 듣느라고 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는 게 안 힘든데 발병하는 애들은 없다. 정신질환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정신질환 걸리는 거 없어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 발병했다. 다 이미 발병하기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수년 전부터 사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걸 꾸역꾸역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순한 애들이니까 그 힘든 걸 꾸역꾸역 힘든 걸 참고 살다가 발병하는 거지 차라리 애들이 좀 대가 센 애들 같으면 친구들이 왕따 시키면 친구들하고 두들 패고 싸우든지 그렇잖아요. 그 왕따를 왜 당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갔다가 부모한테 뭐 부모가 안 된다 하거나 말거나 부모가 나 전학시켜 달라는데 안 된다 하면은 갔다가 집에 뭐 그때부터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나겠죠. 아니면 그때 가출을 하겠죠. 학교 안 간다고 그때부터 버티고 안 가겠죠. 뭐 뭔 수를 써서 발병하기 전에 부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알아서 전학시켜 줄게 등등 이래 될 낀데 이게 애들이 순한 애들이니까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애들이 왕따 시키면 왕따를 당하고 있고 부모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느라고 골병 들어가고 아니면 부모가 계속 부모하고 갈등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고 아무튼 지 주장을 못하는 애들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이 지 주장을 못하고 있다가 결국 골병 들어서 드디어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생기고 등등 병으로 뚫고 터졌단 말이에요. 병으로 뚫고 터졌는데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부모가 볼 때는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하고 나면 더 어린애처럼 됐고 이제 부모 입장에 더 못 믿는 거예요. 얘를 지 판단을 못 믿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대신 판단해 줄라 하는 거예요. 상담실에 가거나 병원에 가도 의사가 애한테 어땠어요 묻는데 애가 답하도록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애가 한참 머뭇머뭇하고 있으면 부모가 자꾸 대신 답을 한단 말이에요. 애의 대리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애가 안 그래도 애가 순하고 약한 애인데 비주장적인 애인데 발병하고 나니까 부모가 애를 더 낮춰보는 거예요. 더. 그래서 부모가 다 대신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동안 이 시기가 계속 가는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후에 쭉 과정이 당사자들도 애가 됐다가 그때부터 다시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자, 이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았더니 손해라는 걸 인제는 당사자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맨날 양보하고 주장 안 하고 살았더니 손해고 이제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두 손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도 이제 내 거 챙겨 먹을 거야. 나도 내 주장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당사자들 중에 건강한 애들은 차라리 초기에 부모하고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치료 초기에 부모가 갔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 밖에 학교는 휴학하고 있더라도 집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생활 습관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뭘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요구하면 이제 건강한 애들은 그때부터 버티고 부모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순한 애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해서 등등등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애는 애대로 쭉 이렇게 자기 주장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기 주장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인가는 부모하고 싸움이 나요. 부모가 볼 때 안 그러던 애가, 말 잘 듣던 애가 어느 날부터는 말 안 듣고 지 주장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뭐라 하면은 더 심하게 반발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불만을 제기하고 나오고 거칠게 나오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주장을 못하던 놈이 처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당연히 방법이 서툴고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욕이 튀어나오고 그게 문을 쾅 닫고 그게 물건을 때려 부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 이제 증상, 이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이 있어서 겹쳐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분명하게 자기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인 거는 물론 뭐 약을 쓰든지 충동적인 건 조절을 시켜야 되지만 이 자기 주장만큼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욕을 하거나 기물을 때려 부수는 거 이거는 문제지만 그 내용 하기 싫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그거는 지 속마음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을.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게끔, 자기 표현을 하게끔 우리가 사실은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애가 비주장적인 애가 이제 주장적인 애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치료가 잘 되어 가는 건데, 상당수 부모들이 잘못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가 자기 주장을 하거나 하면 부모가 내가 판단해서 네가 뭘, 무슨 판단을 하겠노? 지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를 무시하고 찍어 누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계획을 이렇게 이걸 계속 밀어붙이면 애가 못 크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부모가 대신 해주면 애는 못 큽니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알아서 의사결정하고 판단해주면 애가 뭐하러 자기 앞날에 대해 생각하고 뭐하러 하겠어요? 부모가 다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어서 이야기해도 부모가 안 들어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해야 애를 다시 키울 수 있을까를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단계가 시기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시기가 있고 두 번째 시기가 세 번째 시기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될 것 같으면 부모들이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안 되거든요. 완치시키려고 온갖 길을 다 썼는데 완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완치는 포기하자. 대신에 사회생활이라도 어느 정도 하게 하자. 그럼 사회생활이라도 어느 정도 하게 하려고 길을 쓰는데 될 것 같으면 다음 단계로 왜 넘어가느냐고요. 될 것 같으면 이게 되는 듯 하다가 제가 표현한 중단기의 늪이라고 하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해서 아 이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후반기에 가게 되면 부모가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당사자 주도적인 걸로 바꾼다는 거예요. 후반기 넘어가는 걸 짧게 이야기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는 이제 두 손도 발 다 들어서 포기했다.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포기한다는 게 애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욕심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네한테 맡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내 욕심을 포기한다. 또 나의 사회적 표준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그리고 있는 정답.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낳는다는 건 이런 거야. 직업을 가지려면 그래도 우리 애가 기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이런 직업은 가져야지. 아무튼 이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 답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부모님이 있고 진도가 아주 천천히 내지는 끝끝내 진도가 안 나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 빨리빨리 내려놓을 줄 아는 부모님들일수록 진도가 빨리 나가요.
안 내려놓고 내 생각을 끝끝내 고수하는 부모님들일수록 진도가 안 나가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지한테 지 의견을 물어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자꾸 허용해주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진도가 빨리 나가지고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자꾸 지를 설득하고 권유하고 은근히 기다리고 뭐 등등 내 생각을 고수하는 분들일수록 진도가 안 나가집니다. 오래 고생하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좀 오늘은 초반기, 중반기까지 이야기했고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